코스닥 상장은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가치를 입증해야만 가능한데요. 산업수도로 불리는 울산에 코스닥 상장 업체는 10개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고도화와 4차 산업 기반 조성에 집중한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코스닥 문턱을 넘은 혁신 기업은 고작 2곳뿐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국내 최초로 인간 개돔을 분석한 바이오 석학들이 차린 유니스트 창업 1호 기업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울산 만명 개돔 프로젝트를 주도, 기술력과 성장성을 입증하며 지난해 말 코스닥 문턱을 넘었습니다. 암 조기 진단 분야에 있어서 국내 선두주자가 되고 국내 마켓 시어를 적어도 50% 이상 가져가는 유니콘 같은 회사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앞서 지난 2018년 말 울주군 반전산단에 본사를 둔 전기차 전장 부품업체도 울산의 코스닥 상장 기업입니다.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전기차 유망 스타트업에 전선과 케이블, LED를 공급하면서 지난해 700억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곳이 지난 2016년 이후 5년간 울산에서 유일하게 신규 상장한 업체입니다. 이 기간 국내에서 319개사가 코스닥에 이름을 올렸는데 서울과 경기에서 전체 72.4%의 비중을 차지한 반면 울산은 0.6%로 전국 18개 지자체 가운데 13위입니다. 전체 코스닥 상장 기업 역시 불과 10곳으로 부산과 경남은 물론 대구와 경북과의 경쟁에서도 밀리며 영남권 꼴찌입니다. 정부 사업한다 뭐 그렇게만 뭐 하고 있지 과연 좋은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지 체크한 사람이 사실 울산 지역에 산업이 발달한 지역 보면은 많은 그 공과대학이 있어가지고 그 엔지니어들이 결국은 창업도 하고 기업을 성장시켜서 코스닥에 상장을 하니까 제조 공장만 밀집했지 두뇌 시설인 기업 연구소조차 보기 힘든 울산. 수소와 부유식 해상 풍력 등 온갖 4차 산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혁신 기업 하나라도 길러내고 있는지 물음표를 낳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